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할 거예요. 오로지 얘가 버텨주는 거기 때문에 얘의 기준 잡고. 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정렬적인 컬러의 렉스턴 스포츠가 들어왔습니다. 그 렉스턴 스포츠 뒤에 지금 하드탑이 되어 있어서 아이캠퍼 3.0 랩터 도장된 제품을 올리는데, 알겠지만 여기는 순정 루프랙이 있죠. 순정 루프랙에는 루프탑 텐트가 장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순정 루프랙 탈거하고, 그리고 이제 애니커스텀 풋하고 툴레 가로막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견고하게 아주 지금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자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매장마다 장착점마다 작업자의 스킬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희 매장은 분명히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매장에서 아직 장착한 루프탑 텐트 중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감하지만은 장착할 때 장착자가 어디를 주의를 하고 세심하게 장착하는 부분들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로바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좌우 길이 맞추고 그 다음에 센터 잡아서 지금 거의 조정은 됐어요. 앞에 거는 이제 뒤에 것도 좌우 간격 맞출 거예요. 그리고 텐트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5.4 오케이. 들어야지만 지가 넘어갑니다. 저렇게 저기서 그냥 길게, 그래서 길게 쭉 늘어뜨려 놓으십시오. 오케이. 여기서 어느 날 보니까 뭔가 불안해서 올라가다가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내려왔는데, 얘 그 버튼이 안 움직일 거예요. 체중이 실리면 얘가 꽉 껴버려요. 그럴 때는 초기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다리를 털어주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왼쪽으로 칠게요. 여기를 보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털을게요. 이런 식으로 툭툭 터시면은 초기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 놓고 쓰시면 되고요. 한 칸이라 그랬잖아요. 네. 한 칸을 줘. 사다리를 쓸 때는 이 커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을 때는 반대예요.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뭘로 조절하냐면 사다리 그걸 이렇게 몰아놓으면 여기 다 뒤져야 돼요. 이런 거 네 개는 두 개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요령은 구부러진 부분이 바깥으로 갑니다. 바깥으로 갔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홀 가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꽂는데 수평으로 꽂아야 돼요. 기울어지면 안 되고 수평으로 꽂는데 여기서 대각선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갈 때 느낌은 끝에 가서 딱 부딪히는 소리가 세게 날 때도 있고 내 손에 전달이 되잖아요. 딱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당기는데 밑에 사람이 있을 때 놓치면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당겨서 여기 아일릿 구멍이 있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써도 돼요. 저는 지금 아일릿을 안 쓰고 이 주머니 다 꽂았는데, 이 텐트를 치게 되면 좌 위에서 보셨듯이 어넥스룸이라고 있어요. 그 어넥스룸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 지퍼로 칠 거예요. 그럼 얘가 간섭이 생기니까 그때는 여기다 걸어줘야죠. 근데 평상시에는 여기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주머니에다가 걸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자, 여기는 이제 쳤어요. 바람이 불면은 펄럭펄럭거리는 부분이 생기겠죠. 요거를 잡아서 조여주세요. 고리에다가 걸어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접으려고 하면은 얘를 빼야 되는데 얘가 반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뺄 때는 자꾸 하면 요령이 생겨서 그냥도 빠지기는 해요. 사실은 이렇게 힘주면은. 근데 가능하면 얘를 풀어주고 하시는 게 좋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 텐션포를 써서 각을 잡아주는 게 모양이 잘 잡혀요. 이쪽 텐션포는 이렇게 각이 휘어져 있어요. 한각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을 들면은 여기 보이시죠? 역시 대각선입니다. 딱 끝까지 집어넣고
아이리구멍에 그냥 걸어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이따 이걸 접을 건데 접을 때는 두 손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뽑혀요. 그리고 이쪽 앞에 유리가 있으니까 얘를 혹시 떨어뜨릴 일이 있으면은 유리에 크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훨씬 가기 좋을 거예요. 비가 와도 그렇고. 모기장, 그 다음에 메인 스킨, 그 다음에 요거는 작은 거는 안에 수납 공간 메쉬창으로 돼 있어요. 뭐 잠잘 때 뭐 휴대폰이랑 놀 때도 여기다 넣어놓으셔도 되고, 대신에 여기에는 딱딱한 물건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꺼내셔야 돼요. 그래야 주행할 때 잡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 접을 때 이렇게 접으시면 안 돼요. 모기장은 지가 혼자 펄럭펄럭 돌아다니게 놔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 걸리면 얘는 올이 뜯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관리할 때 이렇게, 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석 지퍼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마무리해 주시면, 얘도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 확장판이 접어졌다 펴졌다는 관절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여기 한 장 더 있어요. 안쪽에. 근데 안에 있는 것은 찍찍이가 안 붙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 손가락이 나가요. 여기 홈이, 공간이 있어요. 캠핑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 난방하고 관련돼서 배관 호스 같은 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한여름에는 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겨울에는 한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한 장이 더 있어서 안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되는데 100% 마무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타월이나 담요 같은 걸로 안에서, 밖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안에서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뒤쪽으로 오시죠. 똑같습니다. 앞에하고. 그리고 아까 이것도, 아까 배관, 냉방이나 난방하고 관련된 배관은 일이 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크게 찢으면 우리가 세차를 하죠. 여기서 물을 쏘면 위로 물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한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기울어지고 할 때는 좀 최대한 신경 쓰셔서 수평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스킨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편안하게 잡아주고 나서 얘를 눕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사다리를 다 접은 다음에 던지면은 스킨이 가라앉기 전에 확장판이 접히면서 스킨이 같이 덮쳐요. 그래서 서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으니까 한 칸을 남긴 상태에서 여기다 살짝만 기대 놓으면 스킨이 먼저 내려가서 스르륵 내려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그 위로 확장판이 자리 잡으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미세요. 그리고 얘를 빼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여의치 않을 때는 한쪽을 해서 먼저 그쪽을 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역할이 돼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사다리 커버를 잘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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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맨 밑에 것만 이렇게 가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됐고요. 저거를 당기면 스킨이 밑으로 처질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가능하면은 이거보다는 가능하면 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서 얘를 당기고 오른손으로 큰 끈을 잡는데 이 끈은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이거는 세게 당기잖아요. 당겨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세게 당기면 얘는 얇잖아요. 끝에 그 뭐라 그래, 매듭이 져 있는 부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게 당기셔가지고 터져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큰 끈을 당기는데 한꺼번에 세게 당기지 마세요. 안에 에어를 빼내야 되니까 원 투 툭툭 쳐주면서, 지금 에어가 꽉 차잖아요. 빠져나가는 텀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기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툭툭 쳐주기만 하면 돼요. 옆으로 흘러내리지 말라고. 지금 에어가 꽉 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냥 밀어놓으세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하면서 나사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그냥 하시고요. 첫 캠핑 갔다 와서 한 번만 이렇게 네 군데 다. 대신에 그냥 강하게 쏘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쏘는 거예요. 그리고 2200 나온다. 2000. 보통 한 1년에 한 번. 얘는 지퍼가 없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비가 왔을 때 비를 막아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에 비를 한번 맞았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겨울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곰팡이 나고, 대신에 이제 비 맞은 날, 비가 오는 날 철수를 했어. 부득이하게. 그러면 분명히 날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 잠깐은 괜찮죠, 며칠은.